핸들 봐봐, 핸들, 핸들. 5단이야. 아이고, 5단. 진짜 멈춰서 넣어, 그러면. 네. 아, 안 돼! 흔들면 안 돼. 4단입니다. 아, 이거 한 번 못 참는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럼 그냥 2단으로 가. 아, 괜찮아. 다 상관없어. 1단 꼭 안 바꿔야 돼. 돌려. 왼쪽 꼭. 그냥 2단으로 가면 돼. 2단도 빠르면, 자, 2단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가 기어 변속 구간 끝나고 2단으로 오잖아, 이렇게. 빼봐요. 빠르잖아. 그럼 클러치 똑같이 밟아봐. 클러치 밟아봐. 그럼 느려지죠? 조정되잖아, 똑같이. 다 안 들면 되잖아, 이것도. 맞아요? 다 들고. 아빠 왜 또 꺼? 왜 꺼, 그거를? 아니, 한 80점으로 합격하고 오다가 이게 뭐야, 다 까먹고. 그럼 10% 봐. 내시나 클러치 밟아. 클러치 10%만. 아, 네. 뛰지 마, 뛰지 마세요. 클러치 밟아. 아, 이렇게 멘트 부르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3점입니다. 집중해요. 왜 안 들어갈까? 왜 안 들어갈까? 생각해봐. 왜 안 들어갈까? 80점이었는데 클러치 꽝 안 밟으면 안 들어가잖아. 클러치 꽝 빨리 들어가잖아. 왜 안 들어갈까? 내가 자꾸 얘기하는데. 봐봐, 잘 들어가는데 클러치 안 밟으면 안 들어가지. 지금까지 8점. 아이고, 아이고. 아니, 실력은 되는데, 실수가 문제네, 이거. 네, 실수가. 클러치를 밟으라고. 밟아야 기어가 변속이 되지. 자, 이제 시험 볼 거예요. 자, 내가 봤을 때는 합격률은 80% 이상이 나와. 나오는데 다 실수로 지금 떨어지는 거야. 그죠? 응. 네. 아까 주차들 하실 때도 클러치 확 들어서 시도 꺼먹고. 지금도 마찬가지 기어 변속을 클러치 안 받고 변속을 해버렸고. 그죠? 응, 당황하지 마. 근데 클러치 밟으면 돼. 그리고 당황해버리니까 또 클러치 또 기어는 들어갔는데 클러치 또 확 들었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동력이 없으면은 꺼진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죠? 당황하지 마세요. 시험을 합격하길 바랍니다. 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고. 자동 변속기는 주차 후 시에도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